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을 지낸 창훈대교회 한명수 원로목사가 어제 8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했고 보수적 교단에 있으면서도 열린 사고를 지녔던 고 한명수 목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2002년 제87회 예장합동총회장을 지낸 고 한명수 목사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초대 총무와 찬송가 공회 대표회장, 2003년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교권의 핵심에 있었지만 권력 위에 군림하지는 않았던 한 목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수는 개혁도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뭐 포지션이나 교권이나 교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보수는 약간 개혁돼야 되고. 고 한명수 목사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되면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강조했고 한기총 총무를 지냈으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한기총의 대형 반공집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북하고 반김정이라면 누구하고 대화하고 어떻게 통일하자는 거예요? 빈소에는 고 한명수 목사를 기억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지난 1964년 전쟁 미망인과 상위 군인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 힘썼던 한 목사의 희생정신을 회고했습니다. 여기는 지역적으로 전쟁 미망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사역을 하셨다고도 볼수 있고요.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였고 갈곳 없는 이들을 보면 집으로 데려와야 했던 고 한명수 목사. 때문에 일곱 명이 살던 작은 집은 한두 명의 객식구까지 더해져 늘 복닥거렸습니다. 뭐 주무시다가도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뛰쳐나가고 항상 퇴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인의 빈소는 그가 평생을 사역했던 창훈대 교회에 마련됐습니다. 장례 예배는 오는 28일 예장합동 총회장으로 드려지며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 이천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제주 해군기